부유물 제거는 절대 즉흥적으로 또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물을 제거하고 나서 돌아오는 상실감도 매우 큽니다. 반드시 부유물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안녕하세요. 영대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유물 제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유물 제거 시에는 원래 있던 수술 자국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소 절개, 저 같은 경우는 2cm 미만의 적은 절개를 통해서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막 제거가 필요하다든지 다른 수술이 필요할 때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들에 보면 부유물 제거할 때 피막을 무조건 같이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의사도 있고 또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론,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 피막은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막이라는 것은 나쁜 조직이 아니고 원래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피막이 너무 두껍거나 또는 안쪽에 피막이 좀 더럽거나 또는 염증 같은 것이 관찰될 때는 제거해야 되겠지만 매우 깨끗하고 하얀색의 정상 피막일 때는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좋고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환자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유물만 제거한 경우는 안쪽에 공간에 물이 고이는 경우 그것이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며칠간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유물을 제거하고 나면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 공간을 빨리 줄여주어야 안쪽에 물이 차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짧게는 3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 압박 붕대를 하게 됩니다. 단순 부유물의 제거에는 통증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절개한 정도의 욱신거림 정도만 있고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부유물을 제거하고 또는 피막을 제거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보통 부유물을 제거할 때 절대 다시 넣지 않겠다 라는 결심이 들 때 제거하시는 것이 좋은데 간혹 약간 일시적인 흔들림에 부유물을 제거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넣고 싶어요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한 달 이후부터 재삽입이 가능합니다. 부유물 제거는 절대 즉흥적으로 또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유물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제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유물을 제거하고 나서 돌아오는 상실감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유물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한 달 정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 상실감에 대해서도 대비하시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